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조직 관리? 조직 이해. 조직 이해. 먼저 할래요? 러시아 면접 어떠셨나요? 러시아 면접 딱 들어갔는데요. 금발에 러시아 미녀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. 한국 사람인지 다른 회사 러시아 면접 가보면 원어민 있는 경우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여기 원어민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의 차별성을 줬던 부분은 아무래도 충성심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 제가 좀 그 신입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긴 한데 좀 제가 그 여러 번 여기를 지원했었거든요. 인턴도 뭐 작년에 바로 했던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작년에 다시 일반 전용으로 지원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면서 좀 충성심이나 이제 의리가 있는 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어필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면접관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되게 흡족해하는 표정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심지어 경쟁 면접자였는데도 듣다가 이 충성심이 약간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나갈 때 인사도 했습니다. 고생 많으셨다고. 네,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. 저희 공사의 자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내식당. 맞아. 다들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구내식당 너무 맛있고 맞아요. 나주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야근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업무에 따라 다른데 매일 야근을 맞아. 하는 게 아니고. 뭐 저번 주에 이제 저는 야근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업무가 이번 주에 조금 밀렸다. 그러면 하루 이틀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. 하루 이틀인가요? 네, 하루 이틀이. 아 근데 진짜 이거 나도 근데 좀 몰랐어요. 공기업하면은 칼퇴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아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. 네, 매일 칼퇴를 할 수는 없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통장 잔고 이제 돈을 버니까 네, 그렇죠.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아 진짜 네. 제가 나이가 좀 신입치고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요. 아 진짜 용돈 받을 때는 정말 좀 미안하더라고. 근데 이제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모든 그리고 놀 때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집에서 뭐라고 잔소리를 못 하시더라고요. 이제 뭔가 너의 역할을 했으니 이후에는 이제 알아서 잘 놀아보도록 하여라. 아 그리고 또 변화 하나 있다. 돈을 함부로 못 쓰겠어요. 내가 직접 돈을 버니까 와 이거 5만 원 벌라고 막 뭐 진짜 치킨 같은 거 한 번 먹으면 그쵸. 최소 2만 원, 3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아 나 이제 후달려서 못 시키지 못하겠어. 그게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. 경제관념. 경제관념 변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엇보다 방학이 없어요. 정말 아직도 그게 믿기지가 않고 저는 6월 말만 되면 종강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남은 여생을 방학 없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 번씩 슬프기도 하지만 남은 방학 잘 누리고 오세요. 그리고 일단은 빨리 와주세요. 너무 힘듭니다. 지금 받는 연봉 만족하는지. 사실 요새는 공공기관들이 다 그 연봉 같은 거를 그 공시를 하기 때문에 다 미리 알아보고 좀 입사하기도 하고 전 또 뭐 인턴을 하면서 또 얼마씩 받는지 좀 다 들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대를 했던 것만큼보다는 조금씩 근데 은근히 떼어가는 게 좀 많더라고요. 은근히 조금씩 떼어가는 게 많기는 한데 그래도 예, 만족합니다 저는. 퇴사충동을 느꼈던 적. 퇴사하실 때 좀 자극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뭔가 네. 일주일에 한 번씩 느끼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몇 번 느껴본 적이 막 선배님들한테 혼나거나 그런 경우 그럴 때는 몇 번 조금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요. 시간이 지나고는 너무 AT 이제 회사 업무에도 많이 적응되고 워낙 회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딱히 못 느껴본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꽝. 아 이거 다 꽝만 있는 것 같아. 꽝만 있는 것 같아.